우리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성을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발라드계 왕족 DNA를 가진 노래하는 수달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보는 네. 라디오 우리 팬들한테 네. 예, 인사 저 귀엽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 귀엽게요. 네. 네. 수달 느낌으로. 뭐,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신곡 사랑하자로 네. 발매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반갑습니다. 네, 수달 닮은 가수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뭐 수달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모달도 있고 그죠? 네, 맞아요. 뭐 별명이 좀 핫초코 보이스도 있고 맞습니다. 소스윗도 있고 저는 앞서서 고막 남친으로 네. 소개를 해드렸고 그쵸. 아니 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좀 느낌이 좋은 거 어떤 거예요? 사실 근데 제 저에게 주어지는 오는 이제 지어주시는 별명들이 네. 대부분이 좀 부끄러운 저에게는 좀 쑥스러운 질문 그게 많아가지고 어, 그래요? 고르기가 조금 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발라드 네. 그 왕족의 네네. DNA가 네. 아 그래도 뭔가 좀 왕족 기분이 왕족이,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수달보다는 왕족이 그쵸? 좋은 거죠. 수달 왕족보다는 뭐 그쵸? 발라드 왕족이 조금 어 뭐. 발라드 DNA를 갖고 태어난 네. 네 아니 뭐 많은 별명 중에서 표창남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표창남. 네, 표창남. 네, 네,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남은요, 네. 제가 네 순간 뭔가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 제가 음악 관련된 건 아니고요. 네. 한 예전에 한번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과 네. 기분 좋게 뭐 뒤풀이를 하고 네. 조금 취한 거예요. 만취가 네. 좀 했는데. 네.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이렇게 좀 부축을 하면서 가다가 네. 제가 이렇게 표창 날리는 거를 좀 네. 했나 봐요. 네. 영상이 있는데 네, 네. 그게 한때 한창 이제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예, 네, 알죠, 알죠. 거기 네. 표창을 날리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겐지라고. 네, 네. 그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술 취한 채로 계속 표창을 날렸다고 아,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표창남. 표창남. 아,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때 요로는 네. 좀 줄였어요. 충격적이었어서. 자기의 그 취한 모습을 보면 좀 충격이 오긴 충격이 하죠. 충격이 오죠. 예, 예. 그래서 아. 예, 충격이 왔지만 또 표창남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118님이 아니 표창장 받아가지고 표창남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표창하고 아. 전혀 다른 표창입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던지는 표창. 예, 다른 느낌이에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이 Sing Again 3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됐는데 아, 네. 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그렇잖아요.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언제 좀 실감해요? 어, 아무래도 제가 평상시에 좀 길을 걷거나 동네를 네. 걸을 때 네. 저를 이제 알고 계셨던 제가 뭐 자주 다니던 동네다 보면 네. 뭐 방송 전에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송이 나온 뒤에 헉, 그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만나는 분들 다 대부분이 뭐 응원 많이 했다. 투표도 해줬다. 그쵸? 악수 한번 해달라 예.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네네.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늘 걷던 동네길인데도 좀 다른 느낌으로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죠. 동네 어디입니까? 마포 쪽이에요. 어, 이거 마포로 곡 하나 쓰셔야 되겠네. 마포요? 네. 네, 한번 뭐 해볼까 봐요. 아니 뭐 해화동도 있고 뭐 네. 그런 좀 정서를 담은 예, 그런 네. 곡들이 있잖아요. 사실 동네의 정서를 그렇죠? 담은. 네. 예. 마포. 예. 마포 뭔가 예전... 마포가 좀 구수하지 않아요? 아 이제 우리가 그 마포종점 때문에 마포종점이라는 그 트롯이 생각나가지고 네. 그런 아... 건데 마포 이쪽도 근데 지금 딱히 떠오르는 노래는 마포종점밖에 없네요. 마포종점 그렇네요. 네. 아 이제 뭐 하나 또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뭐 마포 뭐 또 하다가 보면 뭐가 나온 게 있으면 아,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예, 동네 이름으로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여러분 신곡 사랑하자가 발매됐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많은 고통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또 금방 곡을 쓰셨나요? 어때요? 이제
곡 작업이라는 거는 네. 저한테는 뭔가 새로운 생명을 그쵸. 만드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다고. 맞아요. 뭔가를 낳는 예. 것. 그래서 그치만 이제 프로그램이라던가 해야 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 작곡이라는 게 조금 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최대한 제가 제 삶 속에 네. 일상에 계속해서 중간중간 틈마다 끼어놨어요. 그 작업을 네 항상 네. 할 수 있도록 네. 이게 뭔가 저는 요리도 네. 예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프라이팬이 달궈져야지 요리가 되듯이 그렇죠. 곡 작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작도 넣고 예. 땔감도 필요하고 뭐 불을 피우고 이런 과정을 좀 확실히 주려고 노력을 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걸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느낌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노래도 뭔가 되게 부담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도 끝났고 예. 사람들에게 처음 들려주는 거니까 예.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예. 여러 곡을 만들다가 딱 나왔는데 얘는 가을이 시작할 때 들려줘야 될 것 같아 네. 이런 뭔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딱 내자 해서 낸 노래. 음성과 그 노래 분위기가 가을하고 너무 잘 맞는데 아니 날이 이렇게 30도여가지고 지금 오늘 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니, 오늘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비 와가지고 맞아요. 어제까지 35도 네. 계속 찍었잖아요. 그저께도 35도였고 어제 너무 더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9월 5일에 발매면 이제 가을 느낌이 맞는데 그죠? 네. 이게 너무 반팔 입고 막 너무 더우니까 네 맞아요. 아, 좀 계절이 맞아요. 이제 이 다음에 또 가을에 발매하실 분이 계시다면 예. 10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월은 제가 해봤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근데 음색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이 비 내리는 이 지금 공기와 아까 제가 리허설할 때 들었잖아요. 네. 너무 찰떡 콩떡이더라고요. 네네. 아니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배우 성건희 씨가 처음부터 예. 끝까지 다 연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두 분이 친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친분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서로 이제 SNS에서 네. 연락을 좀 종종 주고 받고 네. 서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나 일들에 대해서 응원 많이 하고 서로 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누가 먼저 이야기를 던졌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건희 씨랑 이제 DM 주고 받다가 네. 이렇게 이어진 인연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뭐 누가 먼저 했는지 기억은 네. 안 나지만 꽤 된 인연이에요. 아 그래서 송건희 네. 씨도 이 자리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네 그랬거든요. 네.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뮤지컬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친해졌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뭔가 좀 조금 좀 닮으면은 끌리는 게 있나?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건희 씨랑 뭔가 그림체가 네.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 얘기를 들었어요. 느낌이 네. 느낌 비슷해요. 네. 뭔가 있어요. 확실히 근데 배우시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완성되신 느낌인데 저는 네. 조금 지금 진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인데 네네네 네, 뭔가 좀 동글동글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목소리로 네. 그 깊이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네. 또 그 얼굴로 그 깊이를 표현해 주니까 이게 좀 다르긴 하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지금 송건희 배우 느낌도 너무 좋았는데 네. 그래도 본인의 얼굴을 네. 좀 한두 커트 넣어주지 라이브 하는 모습을 하는 아쉬움이 네. 좀 있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네. 사실 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실까봐 아쉬워요. 뮤직비디오는 건희님과 왜냐하면 그 음악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맞다고 최고, 생각이 맞아, 들어서 너무 표현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주셨고 네.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시려고 공부도 하시더라고요. 네. 음악에 대한 가사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근데 대단한 이제 배우예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나오면 아쉬워하실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그 티저인데요. 네. 그 앨범 티저라는 개념으로 따로 해서 제 네. 영상이 따로 있긴 해요. 몇 초입니까? 한 1분 정도 되는. 오, 그래도 네. 다행이네. 1분 돼서. 제가 나레이션도 하고 예. 그리고 막 나름의 뭔가 연기를 하는데 예. 걷고 이런 건데요. 네네. 꿈에서 깨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거가 있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아직 못 보시고 오피셜 뮤직비디오만 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꼭 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에필로그로 앞에 붙여주시고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됐어야죠. 너무 아쉽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이렇게 또 데이터를 그럼요. 얻었으니까. 그럼요. 네. 아니면 이제 노래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아, 소수빈 씨 영상을 네. 다 붙여주던지 뭐 어디 앞이든 뒤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따로 영상이 제작이 돼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 그걸 못 봤거든요. 네.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기대되거든요. 자, 내일 바로 첫 음악 방송이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마음은? 요, 그러니까 사실은 뮤직뱅크 그러니까 네. 음악 방송이 저는 여태까지 사실 음악 활동을 하면서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던 새로운 분야죠. 완전 새로운 무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나오시는 분들과 저랑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거리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은 네. 사실 거리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네. 사실 그 거리감을 좁히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그럼요. 왜냐하면 뭔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분명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예. 또 뭔가 얻어갈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해보겠다. 관전 포인트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나 이런 걸 좀 신경 썼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예. 어제 저기 그 갓세븐의 영재님에게 네. 그 라디오를 나가서 네네네. 친한 친구에 나가서 네. 영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며칠 뒤에 나가는데 혹시 뭐 포인트 좀 선배님으로서 좀 그렇지. 조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엔딩에 뭐 어떻게 눈빛을 맞습니다. 뭐 본다던가 이런 거 영재 씨 잘하잖아요. 엔딩 때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네. 뭐 손바닥에 글을 써서 보여준 것도 좋고 너무 좋죠. 근데 제 시그니처 포즈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해보면 좋고 시그니처 포즈 한번 카메라 네.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준비한 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서시면 카메라에서 빠지니까 네. 지금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제가 네. 원래 포즈가 이거예요. 요렇게 요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죠. 예, 네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네. 손바닥에 뭘 적어서 네네.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렇게. 아니 근데 저도 아이돌 영상 많이 보는데 네. 이 다리는 사실 안 나올 확률이 안 나올 높아요. 맞아, 이렇게 나오다 안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다리를 네.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네. 그러면 이 상체 위주로 이렇게만, 네. 예, 손 포즈와 그림. 아, 이거 수수깡. 그래서 이거. 아, 근데 사실 노래의 네. 무드와는 너무 또 거리가 있어서 아, 네네. 이거 근데 했는데 어제 팬분들이 네. 그거 아니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아, 이걸 디벨롭 시키면 돼요. 디벨롭. 아, 우리 아리 수수깡들 지금 아이디어 좀 주세요. 아이디어를 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또 내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 다 끝난다면 그냥 천천히 손바닥에 수수깡하고 하트 네. 그려서 마지막에 천천히 올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사실 같아요. 사실 되게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오, 그렇죠. 나쁘지 그렇네.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맞아요. 갖지 마. 너무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다리 들고. 다리 들지 마. 이거 다리 들지 마시고 예 그냥 천천히 근데 수수깡 여러분 예 아이디어 있으면 지금 빨리 보내주셔요. 와, 자 재밌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이 라이브 정말 많은 분들이 엔딩 요정도 중요하지만 이 라이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허설 때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분 기가 막혀요. 자 사랑하자 라이브 바로 가나요? 앉아서 바로, 하실 거예요? 한번 또 늘 서서 하니까 네네네. 앉아서 한번 또 해볼까 봐요. 아, 뮤직 퀴즈가 먼저 있군요. 아, 죄송해요. 예, 첫 번째 퀴즈를 먼저 하고 나서 라이브를 이어갈게요. 예, 소수빈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1588님이 만들어준 네. 문제입니다. 네네. 네. 이분께는 네,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나가고요. 네. 문제가 나갑니다. 네. 숫자 왕국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숫자 1과 2, 3이 이어달리기에 출전하기로 했는데 3이 그만 발목을 삐고야 말았다. 경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1과 2는 어떤 제안을 했을까? 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은 2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인데요. 바로 라이브로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박수로 청해볼게요. 라이브 갑니다. 찬란하던 날 우리의 시간 모든 순간이 끝나고 있다. 우리는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다시 내 곁에 일어날 꿈처럼 꼭 살아가 보자. 여느 날 밤 너를 따라 걷고 싶었다. 내게 시간이 많진 않지만 간
간직하던 바라오던 순간 어쩌다 하루를 지나 내일로 갈 수 없게 된다면 부디 날 기억해 주길 바라 놓지 말자 죽어도 난 좋아 찬란하던 날 우리의 시간 모든 순간이 끝나고 있다 우리는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애타는 짓겠지만 오 사랑하자 이대로 그냥 달아나지만 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분명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걸 다시 내 곁에 일어날 꿈처럼 꼭 살아가 보자 오 찬란했던 날 우리의 시간 모든 순간이 잠들어 있다 좋아 이제는 마음을 숨기지 말자 내 모든 순간 내게 주고 싶지만 맘과는 반대로 말하고 한숨을 쉬겠지만 난 네가 좋아 이대로 그냥 하지만 난 어떻게 할까 언젠가는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서로의 곁을 지키자고 그렇게 살아가보자 오 수수깡이라고 예, 여러분 손 보이시죠? 예 지금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로 썼습니다. 야. 내일 음악 방송에서는 조금 두꺼운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네. 두껍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또 이렇게 배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카메라 그 방향 아니고 이 방향이에요. 아, 내일 카메라 잘 찾으셔야 돼요. 내일 빨간 카메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네, 아 문득 하다가 그렇죠. 아, 지금 한번 좀 해봐야겠다. 아 근데 이게 리허설 네. 겸 여러분 해드렸고요. 지금 라이브로 바로 글씨 써서 여러분께 드린 선물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답은 사랑하자 바로 라이브로 들려주다니 재기가 호강이네요. 판대정님 앉아서 해도 완벽한 라이브 따수빈님 3이 없으니 사랑하자 사랑하자 장영원님 예, 이렇게 센스 있는 정답 주신 세 분께는 예 선물이 가고요. 너무 뭐 라이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예, 가사도 그렇고 느낌도 멜로디랑 너무 예.
기호강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멋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일 음악방송 라이브 또 엔딩 요정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4부 예, 함께 또 듀엣 큐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연과 소수빈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자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4부가 시작됐고요. 이제부터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제가 예 허밍을 해드립니다. 허밍만 듣고 네.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예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네. 오늘 좀 길게 들려드릴 거라서 네. 예 여러분이 눈치채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3200님이 소수빈님 박소연과의 듀엣 큐 각오하세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홍이삭 씨도 눈이 동그래졌었어요. 예, 이런 네. 팁을 좀 주셨으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헤맬 수가 있으니까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예, 네.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받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00님께는 선물 가고요. 자, 지금부터 예, 시작해볼게요.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놓쳐가지고 아니 박자를 지금 소수빈 씨 아니 이제 프로다운 말 박자를 딱딱 좀 들어오셔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회가 네. 한 번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네. 아,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죄송합니다. 아,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걸 똑같이 못해요. 네. 아, 이게 똑같이 네. 안 돼. 안 돼.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게 안 돼. 똑같이. 아 이거 진짜 제가 열심히 한 거였는데 자 시작합니다. 네. 오 역시 선수님이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조금 살려졌는데요. 왜 완전? 아, 근데 사실 앞에 좀 이렇게 좀 저는 오히려 아 프리하게 해주셔서 아 그래요? 기승전결. 아, 개똥벌레 아닌가요? 나는 개똥벌레 1237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개똥벌레는 아니에요. 근데 느낌은 있어 지금 느낌은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막 또 막 절절하게 슬픈 발라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개똥벌레 그러니까 이 느낌은 찾아가셨는데 아, 이제 제가 음정을 좀 헤매가지고 네. 나는 개똥벌레 이상한 비슷한 있는데 있다 약간 있는데요. 있어. 아, 이분이 천재네. 1237님 일단 선물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힌트송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헤매셔가지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힌트송 듣고 예 감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사실 난 이런 마음이 처음인데 힌트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은지, 양요섭이 함께한 Love Day가 힌트송이었고요. 네. 아 제가 이제 열심히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답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1, 2, 3, 오답이 많네요. 개똥벌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고 예 6089님이 주셨는데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볼까요? 네. 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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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네, 그렇죠. 느낌 야,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또 들으셨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 이러니까 흥성이 네. 백만성이 백만성이 이렇게 들으신 이렇게 것 같아요. 된다 이어지면 네, 이어지긴 해요. 네. 이분들이 그래도 또 맞기는 아니거든요. 5375님이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곳. 들으셨어요 이분 네 해볼까요?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여러분 이 박수가 절로 나와요 제가. 박수가 절로. 아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라이브 쇼로 가도 되겠는데요. 자 홍홍님이 주신 답은 로쿠꺼 로쿠꺼입니다. 자 제 버전 말고 우리 소수민 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로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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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또 최재은님은 All for You로 보내셨어요. 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이 정답이. 맞아요. 네 그죠. 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하지만. 오, 예, 정말 꿀입니다. 꿀 여러분. 또 임현정님은 잔소리 임수롱 아이유의 잔소리. 아, 네.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이거 너무 목소리랑 찰떡궁떡이에요. 네, 딱 붙는데요? 너무 잘 붙어요. 네. 야 진짜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커버 예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붙어요. 곽예린님은 아 이거는 아, 우리가 이렇게 센 음악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처럼 이거 해주셨어요. 블랙핑크의 네. 마지막처럼. 정말 듣고 싶으신 노래를 네.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해볼게요. 네.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love. 오 이것도 또 남성 보컬로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신청곡이기도 해가지고 2928님이 네. 이무진 신호등 불전 이거 이제 한번 들어야죠 또. 네. 5, 6, 7, 9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예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자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네. 자 많이 애써 주셨는데 여러분 정답 발표 이제야 하게 됐네요. 정답 이제 소수민 씨 계시니까 네. 예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네 김지민님께서 네. 주신 문자인데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입니다. 그렇죠. 네. 와 뭔가 또? 사실 이게 그 어려울 수 있어요. 꼬마야 네. 여기요. 꼬마야 이게 네. 꼬마야 했으면 사실은 아 알겠다 할 수 있는데 네네. 앞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조금 작은 금 아 뭐야 순절이 보이는 우리 동네 이 부분이었으면은 네. 어 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앞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을 그러니까 이 제가 하면 안 됐어요. 그죠? 앞부분은 우리 소수민 씨가 했었어야 되는데 앞부분은 제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왔는데 6205님 오늘 처음 듣는데 서현 언니 허밍은 함정인가요? 정은지 하늘바라기 제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두 번 했어요. 두 번. 네. 3067님 수비의 절친 은지 언니 노래네요. 아 이분은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정은지 씨하고 그죠? 그 곡 작업도 예전에 또 같이 했었고 감사하게도 네. 누나랑 이야기하면서 나왔었던 주제로 네. 이걸로 곡 한번 만들어보자 네.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이게 곡을 네. 만들자 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네. 만나서 얘기 중에 그러면 얘기하다가 곡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건 어떨까 하면서 주제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또 누나가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예요. 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다 나와요. 네. 저는 옆에서 그래 그거 하자. 그쵸? 이거 하자. 예. 네. 엄청 많이 또. 근데 그렇게 해서 곡이 나오면 보통 멜로디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 가사 주면은 그때 썼었어요? 이게 때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는 보통은 멜로디가 조금 먼저 나와요. 예. 네. 네. 이번에 나왔던 사랑하자 요 신곡도 네. 멜로디가 먼저 나왔고. 멜로디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가사를 정리해서 네. 좀 붙이는. 그럼 정은지 씨하고 작업할 때도 멜로디를 먼저 선물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들어봐. 먼저 제가 멜로디랑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예. 누나가 또 이제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또 써서 보내주고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 혹시 그렇게 이제 너무 친한 사이인데 의견이 네.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율해요? 누나가 좀 이제 운동도 막 해서 힘도 세고 이러니까 네. 제가 져주죠. 아, 누나한테 맞춰줘요. 네. 아니 이런 건 아니야. 너 내 앨범 아닌데 누나 네. 앨범인데 누나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화자의 누나, 예.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예.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하면 너무 전달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막 너무 저희는 의견이 뭔가 부딪히거나 하는 적은 없어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신경 쓰여요. 예, 정은지 작사, 예, 소수빈 작곡이고요. 두고 왔나 봐요. 이것도 역시 정은지 작사, 소수빈 작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수빈 씨 목소리 너무 좋다 하는데 곡도 너무 잘 쓰는 뮤지션이니까 예, 요 두 곡을 꼭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머물러 줘. 아, 라이브. 네. 네, 요거 노래 라이브 하기 전에 혹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신경 쓴 점이나 뭐.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죠. 머물러 줘. 머물러 줘가 네. 제가 이 음악은요.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되게 응원 힘을 얻고 네. 위로가 되고 뭐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들이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혀지잖아요. 네. 되게 멀어지고. 네. 근데 그럴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 곁에 이 행복이 머물면서 좀 더 나에게 힘을 줘. 나는 그냥 하루라도 완전하고 싶어.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곡은 안신혜 씨 여러분. 안신혜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뭐 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신혜 씨는 정말 기가 막혀요. 이분의 정말. 음악은 그냥 네. 너무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보컬이 소수빈 보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신혜 씨의 그 감성에 예 우리 고막 남친 예 소수빈 씨의 보컬로 라이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없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완벽한 라이브여가지고 이제 광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주어. 러브 게임에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어. 진짜 머물러 주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정말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박선의 러브 게임 예 광고 타임이에요. 잠깐만요. 넌 내게 특별하고 내 모든 걸 달아나게 하잖아. 넌 내게 특별하고 예 소수빈이고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1339님이 주셨어요. 엔딩 포즈 그 아이디어를 많은 우리 수수깡들이 제출해 주셨는데 수수깡을 준비해서 최대한 앙증맞은 표정으로 흔든다. 흔든다. 수수깡을 또 조용히 네. 흔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저도 그래서 네. 근데 수수깡이 워낙에 약하잖아요. 약하죠. 그래서 잘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잘 넣어서. 네네. 아, 수수깡을 일단 구매를 해야 됩니다. 수수깡 네. 초등학교 이후에 사보질 않아가지고 쿠땡에서 주문해야 되나 이거 어디서 주문해야 돼. 쿠땡이나 뭐 문방구 문구점 이런데. 아 그런데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분께 선물 가고요. 그리고 네. 2039님이 표창 던지기를 하라고 죄송요 했는데 미안합니다. 표창 던지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8846님 수수깡으로 안경을 만들어서 써주세요. 우리 유치원생 아들이 잘 만드는데 no. 아 안경을 안경을 만들어서 쓰라, 아, 쓰라고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안경 만들기가 일단 수수깡을 준비해서 최대한 흔드는 걸로 그거는 네, 왜냐면 우리 팬덤 이름이 수수깡이라서 네. 의미 있는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함께 만드는 거지. 네 맞아요. 그 수수깡을 부러지지 않게 잘 숨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라이브 하는 것보다 그걸 신경을 더 쓸 수 있어요. 네.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제 그렇죠. 잘 숨겨야죠. 예. 여러분 엔딩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 음악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하고 오늘 처음 생방송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는 좀 뭔가 긴장도 안 하고 아 그래서요? 너무 웃고 떠들다 가는 것 같아요. 아, 예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네. 저도 이제 짜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안 나와봤잖아요. 네. 처음 나와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어떤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너무 좋은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저 또 불러주셔야 돼요. 머물러 주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물러 주어. 네. 다시 새 음악으로 꼭 러브게임 찾아주시고 잊으시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인사드리고 예 수수깡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수깡 사랑하자. 사랑하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